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새로운 예술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사업부 엄민영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예술이 과학기술을 만나는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래사업부는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먼저 문예기금을 통하여 오늘 설명드릴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 그리고 예술 기술 매칭 지원 사업, 그리고 국고 일반 회계를 이용하여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사업과 메타버스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설명드릴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은 예술이 우리 생활 속에 급속히 스며들고 있는 과학 기술을 만나면서 예술의 영역과 가치를 확장하고 예술적 창의성과 표현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모사업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드린 영상에는 20년 선정 작품 몇 개가 소개되었는데요. 이중 직접 혹시 보신 작품이 있으실까요? 혹시 못 보셨다면 저희 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플랫폼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 그 플랫폼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위는 2017년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22년까지 총 229건의 예술 창작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기술 융합 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아트앤테크 살롱, 예술과 기술 융합 주관 등의 기획 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 항상 예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사업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매년 점진적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부터 예술위원회에서 직접 공모를 시작하였는데요. 이 사업에 현장에서 많은 참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2년 선정작은 243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10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활발한 작품 발표를 하고 있고요. 11월 마지막 주에는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정시 공모에 23년 공모를 시작하였고요. 또 내년 24년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을 정시 공모에서 가급적이면 진행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사업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23년 공모 시기는 작년에 비해서 두 달에서 네 달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2월에 두 차례 걸쳐 진행할 예정이고요. 23년 선정작에 대해서는 24년 사업 개편을 앞두고 연속 지원 대상 선정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 공모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융합한 예술 작품의 창작과 그 창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의 경우에는 기초예술 전 분야, 문학부터 시각, 공연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에 해당하는 전체 영역이 다 지원 신청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 결과가 발표되고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수행할 기간이고요. 내년 10월부터는 이 단계별 지원의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 예산은 29억 1,300만 원인데요. 이 예산은 이제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됐을 경우에를 예상하는 예정이고 변동이 가능합니다. 저희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서 여러 부서에 설명해 주신 대로 창작의 과정 사업을 저희가 새롭게 준비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22년의 경우에 유형사 자유기획활동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당해 연도의 예술 작품의 창 제작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예술 현장의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는 단계별로 세 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획, 창제작, 확산에 대한 단계인데요.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세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저희 지원 시기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창작의 과정은 이번 정시 공모 10월에 시작합니다.
지원 시기가 10월 4일 화요일부터 11월 4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다른 창작 단계별 지원 사업은 올해 12월 26일 지원을 시작하여 내년 1월 19일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 해당하는 부분은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이 과정은 22년의 경우에 유형사 자유기획활동이었고요.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된 부분들이 작품 창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진 않지만 그 과정을 그러한 준비를 위한 예술 현장에 필요에 의한 기획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던 것이고요. 22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유기획형 과정으로 하나로 사업을 열었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저희가 기대한 만큼 다양한 사업들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술 현장에 있어서는 저희 기술융합예술에 대한 담론 형성이나 교류에 대한 확대 필요성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23년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 유형을 3개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것이 교류 확산형, 비평 연구형, 열린 활동형인데요. 특히 열린 활동형은 교류 확산과 비평 연구에 해당하지 않은 그 이상의 그런 또 새로운 활동들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니 이러한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창작의 과정 사업과 유형 1의 아이디어 기획 같은 과정은 성과 공유를 통해서 수행하신 사업에 대해서 예술 현장과 공유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선정되실 경우에는 성과 공유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규모는 1,000만 원, 3,000만 원까지 약 15건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22년의 경우에 저희가 6건을 선정하였는데 이 사업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서 23년의 경우는 예상과 건수를 조금 더 늘려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자부담에 대한 의무 편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 단계에 걸친 창작 단계별 지원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유형 1 아이디어 기획 구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1년에 신설된 사업이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술융합 창작에 대한 두려움이나 진입 장벽을 조금 허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품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구현하기 위한 사전 제작을 지원하고요. 그 형태는 구체적으로 완성 형태가 아닌 프로토타입이나 시연 쇼케이스 등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이런 과정과 실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성과 공유를 통해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진행된 결과, 과정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롭게 알아가신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있으니 그거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저희가 이 성과 공유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었고요. 올해는 11월 마지막 주에 온라인과 현장으로 다운화하여 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성과 공유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신다면 저희 사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원 사업의 예산은 1,500만 원 정액 사업이고요. 선정 건수는 6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부터는 10% 이상의 자부담 편성이 의무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희 기술융합 창제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획사업과 다르게 완성형 단계의 작품을 창작하고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수 수행 조건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공연 4회 이상, 전시 7일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활동들, 그러니까 기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과 기술융합 지원에서는 공연과 전시 이외의 형태로도 그 작품이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현장에 알리기 위해서 아카이빙이라든지 비평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정되실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지원 예산은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이고요. 내년 사업에는 약 25건 정도를 선정할 예정인데 이 25건에는 22년 선정작 중에 연속 지원 대상으로 포함 연속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6건 정도를 포함하는 규모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10% 자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삼 우수작품 후속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사업은 기술융합 예술의 특성이 한 번 창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술성에 대한 조금 더 완성과 기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관람과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보니 이러한 예술들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좀 더 많은 관객과 만나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20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존 사업과 다르게 조금 더 한정적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존 17년부터 22년 사이에 문화진흥기금으로 예술과 기술융합 공모사업에 선정된 작품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필수요건은 유형 2보다 좀 더 많은 관객을 만나기 위한 조건으로 공연이 6회 이상, 전시는 10일 이상, 또 이에 준하는 기타 활동들이 필수사항입니다. 여기도 유형이와 마찬가지로 아카이빙 제작이나 아니면 비평 같은 것으로 인해서 성과 확산 작업에 함께 협력하셔 주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는 한 프로젝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 23년에는 약 10건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2년에 유형 2에 선정되었던 작품들의 연속 지원 대상 20% 규모인 약 6건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10% 이상 자부단 편성 의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창작의 과정, 창작 단계별 창작 지원으로 네 개가 유형화되어 있고요. 심의 방법은 창작의 과정과 유형 1의 사업은 서류 심의로 결정이 되고요. 유형 2와 3은 서류 심의 이후에 인터뷰 PT 심의를 거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의 기준은 그 사업 유형별로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요. 세세한 내용은 저희 나눠드린 책자와 공모 요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서는 저희 문화진흥기금 공동사업대로 엔카스 접수를 하는데요. 앞서 계속 강조드린 대로 창작의 과정은 10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요. 그의 과정은 올해 12월 넷째 주에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서류에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저희 지정 양식에 따른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창작의 과정과 유형 1은 선택적으로 기존 작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유형 2와 3은 이 부분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품이 바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 업체와의 참여 의향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는 본인 예술가 본인이 기술 구현이 가능하신 분은 본인을 참여자로 하셔도 되고 본인이 속한 단체의 일원을 참여자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기존 선택 사항과 의무 사항이 있는데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책자 공모 요강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앞서 그 아트앤테크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소가 지금 위에 있는 곳과 같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20년 이후 선정작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아카이빙이 있고 그분들이 하셨던 인터뷰들 그리고 메이킹 필름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이런 새로운 예술활동에 대한 트렌드와 동향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9월달, 10월달, 11월달 다양한 선정작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발표에 대한 일정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대학로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학로에서도 지금 유형일 작품 한 곳이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3년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해서 더 나은 사업을 준비하도록 노력할 테니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